저는 범죄도시 3편을 보고 와서 평이 많아가지고 그냥 맞아요. 한번 얘기하려고. 이게 각자의 주장이라서 다 이거 막 너무 평들이 안 좋게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각자의 주장이니까 저도 주장 하나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게 이 개연성이 없다. 이 얘기 많아. 그다음에 너무 뭐 주인공만 보인다. 스토리가 약하다. 어쩌고 하는데 이건 그런 영화야. 그렇죠. 어. 어. 아니, 오락 영화죠. 아니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이거 까는 게 아니라 아니 야동 보면서 여자 주인공이 나오면 뭐해? 걔 떡 치잖아. 그렇지. 그래, 그러니까 야동 원래 떡 치려고 만든 거 아니야. 그 마동석 나오면 뭐 하겠어? 먼지. 그때는 잡으려고 만든 거야. 아니, 너무 이거를 나는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? 뭐 개연성이 없네, 스토리가 빈약하네, 주인공만 보이네, 주인공이 저렇게 싸우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거를 평론가들이 너무 얘기를 막 하니까 난 좀 보면서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야동이 싫으면 품번을 바꿔야지. 그거를 보면서 어? 저 자세를 자꾸 쓴다는 또 이게 좀 그렇잖아요. 어, 아니 나도 그 영화 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들 보니까 그런 얘기들 올라오긴 하더라고요. 네. 안 뭐, 좋대? 아, 어, 뭐 그런 식으로. 1, 2편보단 별로. 안 좋다는 뭐 그런 얘기로 나 올라오더라고. 근데 난 그 내용을 보진 않았는데 영화도 안 보고 그 평론가들의 얘기를 또 안 봤는데 평론가들이 왜 저 영화를 평론을 하고 있지?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. 아니 범죄와의 도시는 마동석이 나와가지고 때려부시는 거 보는 거잖아. 그 그러니까. 근데 뭐 그거에 뭘 평론을 하고 있어? 그냥 마동석 나와가지고 그냥 그 그러니까, 영화인데.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느낌인 거야. 야동 보면서 개연성이 없는데 저 여자가 저 남자랑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돼? 이런 거 있잖아. 그게 무슨 개연성이야? 그냥 떡칠 나온 거야. 그냥 거기는. 야, 근데 범죄도시는 그냥 때려잡으러 나온 거야. 지금 타이밍에 평론을 해야지 장사가 되니까. 억울성이 있는 거지. 그치, 그치. 아니, 근데 이걸 깔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야.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. 저도 안 봤어요. 안 봤으니까 저도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1편이 나는 꽤나 잘 만든 작품 같았거든. 아, 1편은 악역이 셌죠. 근데 그것보다 2편이 재미없었는데 흥행은 훨씬 더 됐죠. 3편도 아마도 그 전철을 밟을 것 같아. 조금 더 빠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더라고. 근데도 흥행은 그게 엄청 그 손익분기가 좋다며. 왜냐면 효율 있게 막 3편 4편을 동시에 찍어놨기 때문에 손익분기가 그리고 나이도 낮추고 2-300만도 안 된대. 그러니까 이미 손익분기 벌써 넘은 거야. 엄청 효율적으로 찍으니까 그런 거를 좀 세태를 좀 까고 싶은 게 아닐까 평론가들이. 그렇게 까든가 그러면. 그럼 그렇게 까든가. 아니 근데 아무튼 그냥 보면 그러니까 개연을 까는 거지 막 까고 싶으니까. 그러니까 나는 그게, 나는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지. 왜냐면 이게 이거는 그렇게 까서는 안 되는 거잖아.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그 소재로 그냥 가는 거고. 그럼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. 그러면 어떻게 만들라는 거냐고. 그럼 개연성을 네가 넣어봐. 아이디어를 내봐. 아이디어는 없는데 존나 싫대 맨날. 난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. 사실 그 영화의 장점은 요즘에 이제 정의가 많이 없어진 시대라고 그쵸?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만큼은 뭔가 정의가 실현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주먹이 시원하게 그냥. 그렇지. 이게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어쨌든 그래, 나쁜 놈 때려잡는 거고. 그런 영화로 보는 거지 뭐 이게 뭐 개연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뭐 일상에 말이 되는 거 경찰이 뭐 이렇게 범죄자 잡을 때도 안 다치게 되게 조심조심 하잖아요. 현실에서는. 네,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하면서 때려잡으니까 그래, 그런 것들이 속 시원한 거죠. 그 그래서 그냥 아니, 너무 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다는 얘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. 아,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밌어요? 그냥 그런 영화예요.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거 시원하게 그냥 한번 보는 거 좋아해요. 몸매가 비슷해서 지금 찔드시는 거 아니에요? 네? 그러니까 동족이라 분노의 질주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고. 나는 그냥 그래 이렇게. 나 우리 그 분노의 질주처럼 그래. 그 지금 7편 8편 나왔나? 10편 아니야? 10편 나왔대. 10편. 나도 그거처 그런 시리즈처럼 쭉 갔으면 좋겠어. 그래. 그게 간대요. 간대. 간다는데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나 이거나 뭐가 달라. 그냥 똑같지. 근데 뭐 분노의 질주도 항상 욕 먹는 영화니까. 그치, 아니 근데 그래도 그거는 나오면은 막 좋은 어떤 장면들을 얘기해 주려고 애들이 좀 빨아주는 게 있잖아. 근데 이건 그냥 너무 까드라고 다. 요즘 겁나 까드던데? 다 깐다고. 그냥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아 그래요? 너무 재밌다는 사람 많던데? 아 그래요? 주변에 저기 평론가들 말고? 아 평론가들. 그러니까 평론가들은 많이 까드라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맛에 보는데 그치, 그런데 그치. 막 평론가들은 이거 갖고 나와가지고. 우리 좋게 얘기합시다. 그러니까. 나 안 봤지만 재밌답니다. 아 그냥 이런 영화니까 너무 그러지 말자. 마동석 잊지 마! 잊지 마. 잊지방 아주 그냥 아주 나라에 협조적이고만. 안 봤는데 그러면 우리도 막 지어내. 예고편만 봐도 재밌어. 아니야 근데 1편이 나도 제일 재밌고 그 다음이 2편 3편인데 아 근데 이걸 너무 그냥 좀 너무 대안도 없는 너무 까물 너무 전문가들이 까기 시작하니까 좀 그래서 너무 못 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보기 괜찮아요. 그러니까 그냥
저기 뭐죠 정치 꼬라지 보는 이거 보는 게 훨 나아요. 나도 가서 볼 것 같아. 근데 뭐 실제로. 이게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찾는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. 결국에는.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해 봤어요. 너무 까이고 있는 것 같아서. 야 마동석 많이 컸어. 마동석 많이 큰 정도가 아니고 그, 대박이야. 그 제작자잖아요. 네. 그래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. 그치. 장난 아니에요. 형 우리 좀 스포 내줘요. 마동석이 형이에요? 형인가? 어? 형이야. 아 형이에요. 난 돈 내주면 형이야. 자본주의 돈 많으면 다 형이야. 박부장 형 술만 사줘. 마동석은 등치도 커졌지. 엄청 커졌대. 예전에 비해서. 엄청 커졌지. 그 좀 찾아보니까 네. 그게 그 뭐죠 무슨 영화 촬영 제가 무슨 영화인지 까먹었는데 영화 촬영하다가 한번 무슨 사고 당해가지고 어깨뼈랑 이쪽이 좀 많이 박살났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근육들로 좀 뼈가 약해져서 근육들로 잡아야 돼서 근육 운동을 옛날보다 강도를 더 높였대요. 그래서 근육이 많이 좀 빠지면 몸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체중을 계속 유지한다. 그리고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마동석처럼 그런 둥글둥글한 근육 만드는 게 되게 힘들대요. 그렇지. 무게를 많이 치니까. 무게 많이 치니까. 그거 보니까 무게 많이 치더라고. 완전 이렇게 우락부락한 근육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거는 한 2, 3년이면 또 만들 수 있는데 마동석은 7, 8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둥글둥글하게. 앞뒤 몸이 막 엄청 크잖아. 두껍죠. 그렇지. 그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또 갑자기 제가 또 훈훈해지는데 갑자기. 너무 빨아줄 건 아니야.